자, 랩런트들 메시지 종이 꺼내고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자, 눈을 보고 인사합니다. 너는 세계복음화할 237의 주역이야. 했어요? 다시 옆에 얘기합니다. 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에 또 감사하는 한 주, 또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해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초등부 말씀 뭐 했나요? 말씀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담긴 게 응답돼요. 상황도, 환경도, 문제도, 위기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만 잡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몰라서 지금 시대가요, 정신병 시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실제로 이 정신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흑암 문화 시대예요. 귀신 문화 시대. TV에 귀신 문화, 귀신 드라마, 귀신 만화 있죠? 이런 시대에 뭐만 필요하냐면요.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앞으로 오직 복음 알려주세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만 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러 올때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감사한 마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손 들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올때두손 들고 이두손 들었다는 뭐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손 들어봅니다. 두 손. 우리 요즘에 이제 금요 철야 때 찬양할 때막손 들고 찬양하는데 이 손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표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손안 드는 렘넌트 있네. 나중에 손 드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어디 들어가요?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 들어가요? 궁정에 들어가며 오늘 캐슬에 왔는데 궁정에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대통령 만날 때 그냥 갑니까? 대통령 만나러 갈때 그냥 옷 아무거나 입고 화장도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해서 만나지 않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스페인 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갔어요. 봤어요? 대통령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모습 봤나요? 국민들한테 인사할 때 체육복 입고 있었어요? 영부인하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갈때 체육복 입고 슬리퍼 끌고 갔나요? 아니요. 최고로 멋있는 모습으로 갔어요. 하물며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와야 돼요. 알겠죠?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참 제사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영어로 볼까요? 시작. Jesus completely solved our sin of separation from God and all of our sins. 자, 밑에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말이 빠졌는데 완전히 따라합니다. Completely 하면은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영어로 친절하게 여기 영어 적어놨죠. 시작. Jesus completely solved our sin of separation from God and all of our sins. Completely,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해결했다고 땅땅땅 하셨습니다. 그 다음요. 참 선지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읽고 있죠? 영어로 있습니다. 시작. Jesus is the one and only way to meet God.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Jesus 하면 뭐죠? 예수님 따라합니다. Jesus. 예수님은 one and only way 하나님 만나는 따라합니다. Only way 오직 그 길이에요. 그길 누구요? 그리스도. 자, 참 왕, true king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Stop. 자, 이거 읽을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구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요? 마귀의 정체. 범인들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엄청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면 엄청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한다고요? 이거 읽을 때? 마귀가 싫어하죠. 다시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시작 Jesus completely destroyed Satan's authority which made us fall into sin. 시작. 우리를 죄에 빠뜨린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Jesus 하면 누구죠? 예수님께서 completely 완전히 자 따라합니다. destroyed 완전 박살이에요. 근데 좀 다른 얘기로 하면 따라합니다. 작살 완전 작살 박살 내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destroyed 사단을 박살, 작살 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authority which made us fall into sin. 참 왕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True priest. 다시 true priest. 자, 1분단 true priest. 오, 잘합니다. 2분단 시작. True priest. 2분단 다시 true priest. 2분단 박수 한번 시작. 밥 안 먹고 왔나 봐요. 자, 3분단 true priest. 아, 오케이. 잘했어요. 자, 4분단 true priest. 자. 자, 따라합니다. true prophet. 하면 참 선지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True King. King 하면 뭐고? 왕, 왕. 버거? 에헤이, 버거킹 사주려고 했는데, 버거킹 사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버거! 어, 킹. 버거킹 사줄게요. 자, 우리 전도학 하고 있습니다. 전도학. 따라합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어제 얘기하셨죠? 렘넌트는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 뭔지, 지금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흐름을 타야 되는데요. 신앙의 열 가지 발판을 전도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몇 번째까지 했죠? 여덟 번째. 숫자 지금 틀렸어요. 여덟 번째까지 했습니다. 우리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2번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보증서는 성경.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삶이 성교지고요. 7번은요. 하나님의 통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6번, 아, 7, 8번,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8번째까지 봤습니다. 8번째까지 메시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10가지 발판, 시한부, 인생. 인생은 반드시 한 번만 살다 갑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합니다.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 거 없습니다. 단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학. 자, 서론입니다. 시급한 거 있어요. 반드시 렘넌트들은 길을 찾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시급한 거. 지금 자, 보겠습니다. 서론에 지금 엄청 시급합니다. 박수 한번 시작. 얼만큼 시급하냐면 237 나라에 무슨 시대냐? 정신병 시대 왔어요. 귀신병 시대 왔어요. 앞으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역에 정신문제자가 한 명 있다. 그 정신문제 한 사람이 끼칠 영향력. 한 나라에 우상 숭배하죠. 각 나라마다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만, 태국 이런데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합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절, 움직이는 곳마다 템플 보여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데 우상 숭배한 결과로 반드시 뭐 따라오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따라와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태국, 대만 이런데 정신병자 엄청 많아요.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가난하고 음란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시급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흑암 문화가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를 덮친다니까요. 강대국 따라합니다. 강대국. 강대국 왜 살려야 되냐면 강대국에 있는 영적 문제가 흑암 문화가 우리나라에 섭렵해서 들어옵니다. 슬. 우리 한국에서는 합법화되지 않은 마약도 미국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사람들 마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도 대마초 합법화되었어요. 가면 거기 가서 관광할 때 마약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해요. 따라합니다. 강대국을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이게 스며서 들어옵니다. 일본에 있는 우상 문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존사님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1번 시작. 오늘의 나, 미래의 나, 종말과 나. 시작. 결국은 시대시대마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그때의 나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밑에 시작. 렘넌트들은 이 전도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쭉 들을 때 설교만 듣지 말고 말씀의 흐름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메시지를 잘 듣는데 잡는 것을 못 잡더라. 말씀의 흐름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강단 말씀, 초등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따라합니다. 393, 138. 요거 24, 25, 00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랩런드들 기도 수첩 계속 들어야 돼요. 기도 수첩 요즘에 뭐 나와요? 9가지 세팅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팅해라. 그게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붙잡아야 될거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C, V, D, I, P.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뭐가 와요?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재앙이라는 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뭐만 필요해요?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이 재앙 왔는 이 시대 살릴 길은 오직 복음. 그래서 내가 24 되어지는 부분 있어요. 내가 24시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25시는 누구의 시간인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내일에. 그러면 프랙티스,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해야 될게 뭐냐? 따라합니다. 언약. 언약을 계속 붙잡고, 언약을 계속 마음에 담고, 언약을 계속 마음에 쌓고, 언약을 계속 적고, 언약을 계속 정리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 말씀, 한번 살다가는 인생에 반드시 언약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읽을게요. 랩런드 전도학 핵심 기도였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주 귀중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의 전도 때문에 매주 매일 유일하게 모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대들이 흔들리는 시대,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 없이 열심히 하다가 문 닫는 세계 교회에 재앙을 맞게 해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지금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누가 무너져요? 누가 무너져요 지금? 어른들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뭐 어른들 문제 오는 건 괜찮은데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지금 시대예요. 이거 정신병 시대, 뭐 흑암 문화, 이거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와요? 지금 누구한테 오는? 지금 너희한테 오고 있지. 너희한테 가고 있잖아 지금. 지금 후대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겟은 누구예요? 타겟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가요? 집에 있는? 아닙니다. 타겟은 후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타겟은 우리 집의 타겟은 어떤 면에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타겟이 엄마 아빠인 이유는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렘넌트 때문이에요. 축복도 렘넌트 때문에 옵니다. 타겟은 후대입니다. 자, 렘넌트의 1순위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지금 마귀 이끌려서 시험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크게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2분단 박수 한번 시작. 2분단만 10절 크게 시작. 아멘. 자, 4분단 시작. 여러분들 볼까요? 자, 지금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요. 첫 번째는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빵 만들어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 돌 뭘로 만들어 먹어요?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뭘로 지금 속여요? 의식주. 쉽게 말하면 입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입는 거, 먹는 거, 잘 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그거 속여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뭘로 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고. 뭐죠? 따라합니다. 명예심. 쉽게 말하면 인기 좋아하잖아. 인기 좋아하잖아요. 인정받고 인기 많은 거 좋아하잖아. 맞지? 아이가? 친구 많고 인기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기. 이걸 가지고 사단이 속였어. 인기. 네가 잘 돼야 돼. 인정받아야 돼. 사람 앞에서 해. 이게 뭐냐? 인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지막 뭔가요? 경배해라.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유튜브도 보게 하고 게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돈도 많이 줄 테니까 그 대신 나를 경배해라. 이게 뭐예요? 예배. 따라합니다. 예배. 지금 이 예배를 사단이 빼앗아. 하루 살아가는 중에 사단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어디 다니는지, 여러분들 학교에 뭐 입고 가는지, 혹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심 없습니다. 뭐 관심 있냐? 너 다른 거 다 해.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 유튜브 해. 너 맛있는 거 먹어. 그 대신 너 예배하지 마. 너 하나님 영광 돌리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배만은 빼앗기지 않겠다. 한번 보세요. 하루 점검해 보세요. 사람 만나죠. 맛있는 거 먹죠. 다 합니다. 예배는 안 드립니다. 예배는 안 드려요. 기도 수첩 절대 안 합니다. 요것만 딱 배워서 그래서 볼까요?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싸움 싸워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예배하고 다른 거 하고 바꿔치기 한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말씀 한번 읽기만 해도, 말씀 한번 듣기만 해도 내 영이 사니까 사단이 그건 싫어해요. 그건 싫어해. 찬양 한번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싫어합니다. 야 누워라 누워라. 더 누워있어. 예배 드리지 마. 더 쉬어야 돼. 자, 따라합니다. 단을 쌓아요.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2절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237을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만드세요. 방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죠. 이 예배하는 시간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우세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너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렘넌트를 위하여. 따라합니다. 237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세요. 이게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든 답을 내려야 됩니다. 렘넌트들 이번 우리 방학 때 우리 계속 예배 드리고 훈련할 때마다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오늘 주일 강단으로 답 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주일 예배 때 답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아요. 다른 교회를 갔든지 다른 종교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든지 뭘 찾습니다. 쇼핑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다른 걸 찾아요. 지난주도 어떤 분이 하나교회 강단이 안 들리니까 다른 걸 찾으시더라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로 모든 답을 내리는 영적 싸움. 예배를 통해서 답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찾거나 다른 짓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내 기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다 틀린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다 틀린 거예요. 대구 수준으로는 2, 3, 7 갈 수도 없어요. 이거 왜 했어요? TV 왜 했어요? 돈 드는데. 돈 많이 들잖아. 이거 뭐 보고 잘 하지도 않네. 이거 왜 달았어요? 왜 뗄까요? 저 카메라 왜 찍어요? 힘들게. 안 찍어도 되잖아. 저 우리 교회 본당에 방송 교체 시스템 왜 있어요? 돈 드는데. 랩런트들 왜 방송 교체 헌금 준비해요? 따라합니다. 2, 3, 7. 하나님 생각 더 높아요. 우리의 생각은 틀렸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수준,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게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복음화해요. 이거 되지 않으면 제자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실수하셨나요? 우리 집에 왜 문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우리 집 왜 가난해요? 왜 이 시대가 지금 힘들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따라합니다. 예배. 절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예배 아니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렘넌트 한 병 앉혀놓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바뀔까요? 제가 아무리 사람 불러놓고 앉혀놓고 얘기하면 매일 만나가지고 이거 물 이거 마시면 안 돼 이거 별로 좋은 물이 아니야 제 말 들을까요? 제 말 안 듣습니다. 집에 있는 식구도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할 거 세 가지 뭐요? 1, 3, 8 우리 자 기도 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 영혼, 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거고요. 언약 붙잡고 우리 광고하고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하나 랩런트 대회 요거 세 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수목금토주일 그 일주일 동안 휴가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수목금토 주일. 따라합니다. 수목금토 주일. 쭉 이어서 훈련합니다. 쭉 이어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이거 수목금토 주일 이거 하는데 언제 하나님 어떤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 개인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훈련 참여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1년에 한번 교사도 준비하고 교사분들 뭐 열심히 하세요. 뭐 반별 랩런트 챙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수목금토 주일.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훈련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갱신 안 되어져요. 우리 목사님 항상 훈련의 자리에 계시죠? 훈련은 응답의 자리입니다. 훈련은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아이고, 열흘성가학교 힘들어요. 못해요, 못해. 오, 아침 8시 못 와? 전도사님, 무리, 무리. 에이. 따라합니다. 훈련은 내 인생의 전환점. 지금 3단체들은 새벽 4시에 모입니다. 전 세계의 내노라는 기업들은 새벽 4시, 새벽 5시에, 새벽 6시 이때 아침 회의한다니까요, 줌으로. 근데, 에이고, 8시에 못 일어나가지고. 박수 한번 시작.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가겠어요? 따라합니다. 8시에 시작합니다. 훈련을 통해 정확한 언약이 들려지는 축복.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부터 WIC까지 며칠 남았을까요? 자, 맞춰봅니다. 자, 윤서, 며칠? 3일 남았나? 아, 괜찮아요. 자, 저기, 지연이. 아니, 숫자를 얘기하, 숫자. Number. 자, 승아. 저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뭐, 크게. 32일! 맞는지 볼까요? 우! 박수! 너도 버거킹 당첨! 버거킹 2명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도 제목 집에다 붙여놓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